어디가 아프니까 병원에 왔을 거 아니에요. 슬프다는 감정을 못 느껴요. 그래서 울 줄도 모르고요. 네. 믿어요? 거짓말인가요? 아니요, 그건 아닌데. 사람들이 잘 안 믿죠? 그래도 아저씨는 나보다 훨씬 나아요. 나는 우는 건 물론이고 웃고 화내고 무서워하고 놀라고 난 그런 거 다 못해요. 정말 웃을 줄도 몰라요? 알아요. 느끼지를 못하죠. 머리로는 아는데 웃기는 하니까. 근데 다 가짜예요. 그건 나보다 낫네요. 난 아예 슬프다는 자체를 모르니까 가짜로 울지도 못하는데. 아무튼 동지네요. 만나서 반가워요. 저 버스 같은데. 저 버스 타고 왔어요? 네. 배낭도 그냥 놓고 내렸는데. 어디까지 가는 버스예요? 통영이요. 통영이요? 네. 통영에는 누가 있어요? 말씀 놓으세요. 많아도 저보다 한참은 많은 것 같은데. 학생이야? 네. 배낭 메고 여행 중인가 보다. 비슷해요. 근데 이거 테이프 들어있는 거예요? 어, 그럴걸? 틀어봐도 되죠? 그럼, 좋을 대로. 손목은 왜 그랬어? 제가 그었어요. 걱정 마세요. 미친 건 아니니까. 저는 그냥 감정만 못 느끼는 것 뿐이에요. 근데 아저씨는 어디 가세요? 여행? 출장? 궁금한 것도 감정이라면 감정인데 그 감정은 있는 모양이다. 아니요, 그냥 상대가 몇 가지 물어보면 저도 한두 가지는 물어보는 게 대화할 때 기본 예의니까요. 아, 그럼 그냥 예의상 물어본 건가? 네. 없어진 거는 없을 거야. 버스 기사가 휴게소부터 보관하고 있었다니까.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. 이것 때문에 온 거니까요. 중요한 사진이야? 네.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는 모양이구나. 아니요. 아무튼 뒤따라온 보람은 있었다. 저기 차비 드리면 안 받으실 거죠? 받았으면 좋겠어? 그럼 대신 밥 사드릴게요. 잘 먹었어. 저기 차를 너무 멀리 세웠나 봐요. 아니야. 덕분에 바다 냄새도 맡고 난 좋은데. 힘들어? 아니요. 참 많이 변했네. 여기에 사신 적 있으세요? 아니, 예전에 여기 와본 적이 있어서.
왜? 내가 여기 살았던 것 같아? 아니요, 그냥 말투가 그렇게 들려서요. 타! 어디까지 가는지 데려다 줄게. 아니요, 됐어요. 그래, 그럼. 잘 가. 네, 아저씨도요. 안 올라가셨네요. 혼자요? 네, 보시다시피. 그럼 앉아도 돼? 네. 김밥 1인분만 주세요. 예. 운이 좋으시네요. 그래. 다시 보니까 좋고 좋다. 아니, 그게 아니고요. 이 집이 진짜 정말로 오리지널 원조거든요. 아, 그래? 네,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. 아니야, 금방 나올 텐데 뭐. 아저씨 거 나오면 또 같이 먹죠 뭐.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. 이 집 화장실 찾기 힘든데. 찾으셨나봐요? 어, 오늘 확실히 일진이 좋은 모양이야. 차는요? 차, 저. 이제 어디로 갈 거야? 거제도요. 아저씨는요? 이것도 예의상 물어보는 건가? 네. 안녕히 가세요. 어, 잘 가. 이제 그만 보지. 바다 다 달아 없어지겠어. 왜 또 안 가셨어요? 물어볼 게 있어서. 차 한 번 더 태워주면 밥 한 번 더 사주나? 거제도는 처음인가 보지? 아니요,